현재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정세가 너무 복잡해서 이 두 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크게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인 이란을 중심으로 세력을 두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원래 이 둘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며 갈등을 이어나가던 사이였습니다. 팔라비 왕조 시절 때는 우방국이긴 했지만 이란 혁명 이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클라이막스는 2016년도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일단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게 됐고요.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47명의 반정부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시아파 지도자였거든요. 당연히 이란이 시아파 국가다 보니까 반발이 일으켰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도 반발했습니다. 결국 1월 3일에는 단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는 크게 안 좋아지게 되었죠. 물론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단 이란의 잠재력을 사우디아라비아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2.5배가 넘고 인적 자원도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죠. 또한 제조업도 이란이 탄탄한 편이고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이란도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봐도 이란의 성직자들이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권력이 교체가 된다는 점은 젊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이런 권력이 거의 독재에 가깝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하면 그나마 진보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항상 이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만드는 데 실패했고 이라크가 시아파의 나라가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본격적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두려움과 이란의 중동 우위 전략이 충돌하게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여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양측 간에 큰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데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중재국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6일에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과거에 체결했던 안보 협력 협정과 무역, 경제, 투자에 관한 협정도 되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 이어서 화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걸 중국이 해버린 것이었죠. 물론 이 덕분에 중동 내 긴장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년 가까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원을 해줘서 지속되는 예멘 내전은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러한 화해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당장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재직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지정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자리매김했어요. 그리고 이란에 맞서 중동판 나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시위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상황인지라 이스라엘 네타냐후 행정부가 물러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도 그리 좋게 보고 있진 않는데요. 합의에는 환영하고 있지만 이 중재자의 역할을 중국에 했다는 점에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미국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미중 간 세력 균형이 흔들리게 되었고 미국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을 중국에게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말이죠.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을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34개의 에너지 투자 협정을 체결했고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며 석유가스 대응을 위안화로 결제하자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과 전면적 협력 강화를 발표하고 국방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군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합동훈련과 인원훈련 및 교육규모를 확대하는 정치, 군사, 경제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실패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를 중국이 성공시켜버렸으니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더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는 그대로 미국 패권에 위협이 갔을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사관 재개 등의 합의가 수십 년간 지역 패권을 다투어 양국 간 갈등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특히나 몇몇 서방 세계의 분석가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번 합의가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중동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경쟁의 장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인데 중국이 저렇게 비집고 들어간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이죠. 앞으로 중동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